맹꽁이 중국어 TV. 오늘도 꽁이와 함께하는 중국 관영어 중간 정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도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꽁이와 함께 힘차게 가봅시다. 메이줄 아마 글쎄 혹시 몰라. 메이줄 메이줄 等等 看. 这事没准能成。기다려 봐. 이 일이 혹시 성사될지도 몰라. 혹은 아마 성공할 수도 있을 거야. 等等 看. 这事没准能成。等等看。这事没准能成。先别急着收拾行李。去不去？还没准呢。먼저 서둘러 짐을 꾸리지 마라. 갈지 안 갈지 아직 몰라. 혹은 정해진 거 없어. 先别急着收拾行李。 去不去还没准呢。 先别急着收拾行李。 去不去还没准呢。 你看这天气。 没准儿 明天下雨呢. 날씨를 보니 내일 아마 비가 내릴 수도 있어. 혹은 글쎄 날씨를 보니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你看这天气. 没准儿 明天下雨呢. 你看这天气. 没准儿 明天下雨呢. 开后门. 직권을 이용하여 편의를 봐주다. 사리를 도모하다. 뇌물을 받다. 카이호먼. 카이호먼. 카이호먼은 직권을 가진 자가 그 직권을 이용해서 남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호먼. 뒷거래 하다. 뇌물을 주다. 낙하산. 저 호먼. 저 호먼. 이저 호먼은 직권을 가진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납합니다.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가이허물과 저허물의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한 사람은 가진 자가, 가이허물은 가진 자가 문을 열어주는 것. 저허물은 권력이 없는 자가 돈을 이용하여서 그 뒷문을 이용하는 것. 직권을 가진 사람에게 상납하여서 이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허물은 你这是开后门，小心人家告你滥用职权。너 이거 사리도모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해. 你这是开后门，小心人家告你滥用职权。你这是开后门，小心人家。告你滥用职权。今天部长给我开了后门，提前1小时下的班。오늘 부장이 나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 1시간 일찍 퇴근했어. 今天部长给我开了后门，提前1小时下的班。今天。部长给我开了后门，提前1小时下的班。我听说那个新来的设计师是走后门进来的。난 새로운 그 디자이너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고 들었어. 我听说那个新来的设计师是走后门进来的。我听说那个新来的设计师是走后门进来的，现在托人走后门也不一定能进那个学校呢。지금은 남에게 부탁하여 혹은 사람을 찾아 뒷거래를 한다고 해도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现在托人走后门。
也不一定能进那个学校呢。现在托人走后门，也不一定能进那个学校呢。他通过走后门，进了一家大公司就职了。 그는 뇌물을 주고 혹은 뒷거래를 통하여 어느 대기업에 취직했다. 他通过走后门进了一家大公司就职了。没门儿 어림도 없다. 절대 안 돼. 연줄이 없다. 메이멀, 메이멀. 他想拉拢我. 메이멀. 그가 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혹은 포섭하려고 한다고? 어림도 없지. 他想拉拢我. 메이멀. 他想拉拢我. 没门儿。你有没有门路给我弄两张 BTS 演唱会的票? 너는 BTS 콘서트 티켓 두 장을 구해줄 연줄이 있어? 我可没门路. 나는 연줄 없어. 혹은 간단히 없어. 你有没有门路给我弄两张 BTS 演唱会的票？我可没门路。你有没有门路给我弄两张 BTS 演唱会的票？我可没门路。你有没有门路给我弄两张 BTS 演唱会的票？ 我可没门路。哥哥，你跟朋友出去玩的时候，能不能带上我？ 형, 친구와 놀러 나갈 때, 나 끼워주면 안 돼? 没门儿，想都别想， 절대 안 돼. 생각도 하지 마. 哥哥，你跟朋友出去玩的时候， 能不能带上我? 没门儿，想都别想。哥哥，你跟朋友出去玩的时候，能不能带上我? 没门儿，想都别想。闷葫芦， 알 수 없는 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과묵한 사람, 수수께끼. 闷葫芦，闷葫芦。他是个闷葫芦，一整天也说不了几句话。 그는 과묵한 사람이라서 하루 종일 가도 말 몇 마디 하지 않는다. 他是个闷葫芦，一整天也说不了几句话。他是个闷葫芦，一整天。 也说不了几句话。姐姐跟个闷葫芦似的，谁也不知道她在想啥。 누나는 수수께끼 같았어. 혹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누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姐姐跟个闷葫芦似的，谁也不知道她在想啥。 姐姐跟个闷葫芦似的，谁也不知道她在想啥。她说话总是打闷葫芦，让人摸不着头脑。 그는 말을 언제나 수수께끼처럼 하여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혹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주 간단하게 그는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하여서
상대방을 하여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他说话总是打闷葫芦, 让人摸不着头脑. 他说话总是打闷葫芦, 让人摸不着头脑. 地头蛇, 지역깡패, 악질토호, 지역불량배, 능력있는 토박이. 地头蛇, 地头蛇. 强龙不压地头蛇, 아무리 강한 외지 세력이라도 그 지역 토착 세력을 이기려고 들지 않는다. 强龙不压地头蛇, 强龙不压地头蛇. 在这里,你有没有认识的地头蛇? 여기에 누가 아는 능력 있는 토박이 있어? 在这里,你有没有认识的地头蛇? 在这里,你有没有认识的地头蛇? 你最好小心那个人,他是这一片的地头蛇。 너는 그 사람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어. 그는 이 지역의 깡패야, 혹은 불량배야. 你最好小心那个人. 他是这一片的地头蛇. 你最好小心那个人. 他是这一片的地头蛇. 여기까지 꽝유와 함께하는 중국 관영어 중간정리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나기 읽기 업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